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아우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아 장운동이 되면 또 아우 40이 됐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그냥 계속 그 사람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 왜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그래서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 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갖고 애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야.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은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 나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밥 새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 식이 그냥 밥 새끼 차려달라고.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대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테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대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대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내가 전 시간에 유머 그거 하나 했죠. 예,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할게요. 두 개 할게. 이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예요. 이제까지는 강이고 지금은 유머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러갔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이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라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라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마취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수술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예,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너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네.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네.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욕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예,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예,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예,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들어갖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예,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좀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태하는 말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갖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두 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한 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두 달 후에 아니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두 달 있다가 죽는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았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천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천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뭐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아, 신부님 귀향 보내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뭐 2000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네,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야.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네.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하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줬어.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 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먹을 것 같아. 60년 받아먹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그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을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예요. 사라져주는 것도.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갖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첫 신부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그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그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응?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응?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교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교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닌, 열 손가락에 장을 지닌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진대매. 예.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자.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은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서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 광선이.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어.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영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이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져.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아니, 내가 민크코트를 하나 샀어. 민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이쁜 응.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응.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버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아 장군님 아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아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내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꿈에 교황님이 왔대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세 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 네 번째. 네.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아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 거려서. 네.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부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대 가서 얘기해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는 짜증나요 짜증나.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래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뜯어진 치마도 좀 있고 가슴 파인 것도 있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응?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너무 기뻐, 즐거워. 난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 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 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 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세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아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당 천 원이야. 한 천 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 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예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천 원을 내면서 만 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 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 원 받고 밥 세 끼 먹고 눈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 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두 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기절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부로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뒤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그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서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막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막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그 우리 그 이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막 너무 터질 듯한 만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한 대도,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한 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갖고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응? 주일학교 선생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응?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왔고 점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마릴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닐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내한테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입으세요. 옷도 뭐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갖고
내가 양복 사 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 원어치로 옷을 샀는데 양복 두 벌, 바지 두 개, 50만 원인데 그렇게 사 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우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 가서 내가 사 입고 왔다고. 내가 사 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들었다가 어우 너무 비싸다 그러고 만 원짜리 죽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대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에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뭐 객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두 달 전에 이제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 입고 준비 끝났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야.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야.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다음 날 아침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숨을 떠다 대주시거든요. 그거 이제 10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그 성지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수터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콩 콩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속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달러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매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재는 여자가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대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야. 어?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은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탔고 동메달 따고 성호 걷대매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번 해요. 감시를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놔.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나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볼.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춤,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해.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라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인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게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 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애들이 술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3종 기도가 바뀐 거야.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은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한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분명히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삐 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막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 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 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저는 신약 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한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막.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막 이게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이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고 막 이분들 김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주면 입에 군침이 돈대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라는데 두 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야.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둘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둘어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대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갈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누가 사줘야 돼? 예.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구경수를 잘해야 돼. 구경수.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쫙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뒤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막 영어로 하니,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라고 엄마의 태를 열 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러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 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네 명이, 22명 중에 네 명이 만점을 받았대. 네 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가요.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 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서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두 개 차선 여기 막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드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 하니까 요즘 서요. 서. 딱 우리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2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네.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이제 60대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를 낳는 게.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뭘 혼자 하하하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 알몸으로.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이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요?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네.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용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원 만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 또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예.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난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뭐 선글라스 등에 까만 거 끼고 막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두 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요즘 안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할머니 이제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물르면서,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았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대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의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뭐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뭐 성당이 뭐 1,000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태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긋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텔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갖고. 근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너 내가 너 난 거 믿어. 나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성서에 신약 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면은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